아, 갑시다. 이대로도 서버는 괜찮아졌죠, 다행히. 다행인 거는 이제 서버는 괜찮아졌다. 근데 뭐 일단은 허리빨 독분리를 하시려면 분리랑 아이 까비. 일단 샴실은 요거 제거 바바리안 영상에 나왔던 아이템이죠. 서술불길. 유니크 샴실은 일명 사술불길로 바바리안 부캐 육성용으로 좋은 무기 중 하나입니다. 데미지도 괜찮고 방어력 무시 옵션 덕분에 명중이 정말 잘 돼요. 다만 공격 속도가 안 붙은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이제는 아쉽니다. 낮 시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락물이랑 활인데 사실 좀 애매해요. 옵션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15금속에 3마상 듀얼이신 건지. 아, 오네이트 플레이트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스 월드 같다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3소켓이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다 힘까지 오르기 때문에 뭐 랄 오르트 탈 같은 거 박아가지고 저항 챙겨주면서 용병한테 주면은 나름 초반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삥바바 하실 때는 아 이거 또 나왔네. 어스 스피리트 이거 드랍률 나름 낮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루이드 뚜껑인데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름 드랍률 낮거든요. 이게 원소 데미지를 흡수하는 컨셉의 아이템인 것 같은데 뭐 일단 기념을 하나 킵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풀플레이트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삥바바가 나름 쓸 수가 있습니다. 올레지에다가 삥이 100이 붙어있어가지고 나름 삥바바가 뭐 가성비로 쓰려면은 쓸 수는 있는 갑옷이에요. 오! 나왔다!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득템 안다 뚜껑 에테. 아 까비 아깝네요. 안다 뚜껑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에테는 아닙니다만 나왔고요. 안다 뚜껑 같은 경우에는 용병 졸업템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 스킬에 공속에 라읍에 힘까지 올려줘가지고 용병한테 주면은 굉장히 좋은 뚜껑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화염저항 마이너스 30%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랄룬작이나 좀 좋은 에테안드국 같은 경우에는 15공속에 38의 조율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죠. 요건 용병 뚜껑 바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슬리... 오브가 맵핀스토 안에서 딱 터질 수 있는 거리에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아우 나이스 구타이탄 나왔는데 에테인가요? 아쉽게도 에테는 아니네요. 요거는 이제 구타이탄인데 증댐이 200까지 붙고요. 191%면은 나름 상급 타이탄이네요. 이제는 뭐 구타이탄이라 불러야 되죠. 요즘에 신타이탄 많이 쓰니까. 무공이 있을 때는 요걸 자벨마가 쓰면 좋지만 번개파괴창 때문에 요것보다는 신타이탄이 조금 더 많이 쓰죠. 근데 다만 나중에 이제 무공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확실히 구타이탄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안다리엘 가는 길에 엘리트나 유닉몹들 정도는 잡아줄게요. 그리고 요런 건 다 열어주겠습니다. 다 열어주는 게 좋다. 3층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층에서 4층 내려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쪽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경험상. 오케이, 4층 도착하고요. 지금 접속하다가 뭐 검은화면으로 바뀌면서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저도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 아, 나 진짜! 아, 제발, 이게 왜 나와. 아, 이거 나올 확률이면은 다이어딤 나와주지. 아, 진짜. 유니크 자이언트 스레셔인데 폭풍 청탑이거든요. 옵션 보시면은 네, 쓰레기입니다. 좋은 건 아닌데 아 이거 나올 확률이면은 다이어딤 나와주지 그죠? 그러니까 듀얼어플이나 이런 걸 따로 챙겨줘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죽스머를 하나 끼임으로써 챙겨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나쁘지 않죠. 자 요거는 돌까막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팬드마가 씁니다. 그 말은 뭐다? 안 씁니다. 그림딜딜의 라이트닝 번개창 끼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아 이거 슬개매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5 냉각 같은 경우에는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거 얼음마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면역 파괴참을 이용한 물과 냉기 원소 조합이요. 뭐 그냥 뭐 파보로브 같은 거 하려면 할 수 있죠. 베이지 플레이트 수소 동복입니다. 제가 초반에 썼었죠. 1스킬과 뭐 패키 같은 것도 붙어있긴 하고 마나 관리하기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저항이나 이런 게 안 붙어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아이템입니다. 매시부츠 나왔네요. 비단 매듭이 나왔습니다. 자, 매시부츠 나왔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단 매듭이라는 신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적처치시 마나 5, 일명 마상이 붙어있기 때문에 마나 관리하기 굉장히 좋아요. 자벨마나 사신노바 도서가 요거를 낀 다음에 마나 관리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따란. 네, 묻급이에요. 16 락각에 번개리미디 10짜리입니다. 최하급이죠, 거의. 4-3 락각듀얼을 박아가지고 진짜 가성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다이어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께 구매를 해가지고 5옴룰에다가 2굴에다가 2백스에 3굴에 샀나요? 락각듀얼은 제가 먹었던 거여가지고 박아서 이렇게 다이어딤을 구매해놨습니다. 정수나 주라. 아이 참. 메시부츠 일단 나왔습니다. 나탈 신발이고요. 나탈 신발 같은 경우에는 40달러가 붙어있으면서 저렙 해줄 수 있고 냉기 번개 정도 붙어있어가지고 초반 육성 하실 때 쓰면은 괜찮은 신발 중 하나입니다. 쇽쇽쇽. 아 나는 이 잼미니 잡을 때가 제일 좋더라. 저는 항상 이 잼미니들 잡을 때가 제일 좋아요. 자벨마로 여기에 이제 딱 잼미니들 딱 나오잖아. 기분이가 좋다니까 막. 그런 단점은 있죠. 오! 유닉 반지! 나 이제 그냥 깔 거야. 나 이제 그냥 깐다. 유닉 반지. 삥바바가 주로 사용하는 반지로 화염흡수로 히드라 데미지 흡수도 되면서 100% 삥까지 붙어 삥바바에게 찰떡이죠. 다만 드랍이 워낙 잘 되어서 거래가치 낮습니다. 지금 존신아님께서 설명해주신 저거 보시면 되겠네요. 존신아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거 보시면 될까요? 오! 그림 헬름 나왔습니다. 유니크 그림 헬름이고요. 지금 안 그래도 용병 뚜껑 바꿔줬어야 됐는데 딱 나왔습니다. 아 일단 라흡은 만땅에 붙었는데 물리 피해 감소가 17%가 붙어버렸네요. 3이 빠지긴 하는데 근데 나중 가면은 어차피 용병의 저항이 빵빵해진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물리 피해 이제 물리 내성을 좀 올려주는 거다 보니까 나는 좋죠. 제가 이제 요 네 개 반지는 제가 직접 모은 거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미치겠네 진짜. 괜찮아요. 아직 우리에게 세 방 남았거든요. 맞나요? 와. 자 유니크 다이어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피해가 붙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라이트닝 깎기가 중요합니다. 라이트닝 깎기가 15에서 20이 붙는데 하겠습니다. 락각이 가장 제가 다이어뎀을 17 밑으로 까본 적이 없어요. 락각을 마이너스 18에 번개피해도 1 빠지는 좋은 다이어뎀. 제가 다이어뎀 까면은 17, 18 기본이